이제 군체가 너희 달에서 마녀 여왕의 거점을 탈환하려 한다. 이 정도 규모의 침공군을 이동시키려면 대규모 군체 의식이 필요했을 거야. 까마귀, 의식 현장이 보이나? 까마귀, 들리나? 젠장. 그냥 전진해야 하네. 빛의 군체가 침공이 오는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은 없어. 사이온들이 전방에서 에너지가 치솟고 있다고 한다. 우리가 찾던 군체 의식이겠지. 좋아. 이 의식을 박살내고 지휘관을 체포해서 침공을 막아내자. 사이온이 보고한 그 의식이 분명하다. 저 접속구에 적이 훔친 빛이 집중되고 있다. 적 곡물 운반자를 쓰러뜨려 차원문을 폐쇄하게. 일단 적의 지원군을 막아내면 이 뱀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다.
사막이고 하기는 저게 우리 표적이라고. 그는 아직 행방이 묘연해. 내 사이온들이 확인했다. 표적을 포착했어. 공격하든 파괴하지는 말겠소자. 내 전사들이 널 정신계로 보낸 후에는 마음껏 잔혹하게 날뛰어도 된다. 사이온들이 구축한 정신의 투영이지. 이 군체가 탈환하기 전에 마녀 여왕과의 연결을 끊어라. 사이오닉 전사들이 다시 한번 능력을 증명해 주었기에 완수할 수 있었던 위협이다. 빛의 군체가 다시 움직이면 선봉대와 제국이 막아낼 걸세. 함께 힘을 합쳐서. 엄니보다 혀를 앞세우지 마라, 작은 자여. 아직은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니까. 그래도 오늘만큼은 승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. 누군가는 까마귀를 추적해야 한다. 탑에서 다시 만나자.